안녕하세요. 율율이에요. 제가 딩컴을 150시간 정도 플레이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뤄놨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여러분과 같이 새로운 마을에서 새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처음 딩컴을 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오세요. 그럼 출발! 게임 시작할 때 초기 세팅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세 번째, 카메라 세팅에서 인버트 프리 카메라 Y를 체크해 주시고 마우스 Always Move 카메라도 체크해 줄게요. 그리고 네 번째, 게임 플레이로 가서 텍스트 스피드를 한국인의 속도에 맞는 슈퍼로 바꿔주세요. 미니맵 Always Based North는 지도 방향을 북쪽으로 고정시키는 건데 이건 게임해보시면서 필요하시면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목표 지점 설정해놓고 길 찾을 때는 불편해서 안 쓰고 있어요. 설정이 완료되면 ESC를 눌러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New 게임을 누르면 캐릭터를 만드는 창이 떠요.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Confirm을 누르면 캐릭터 이름과 마을 이름을 정할 수 있어요. 다 적어주고 크리에이트 캐릭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기나긴 이야기를 하는데 ES로 스킵해 줄게요. 비행선을 타고 섬에 도착했어요. 마우스 클릭으로 비행선 안내 방송을 스킵해 주고 M을 누르면 섬 지도를 볼수 있어요. 제첫 섬은 호수를 꾸미고 싶어서 중앙에 호수가 있는 맵을 기준으로 골랐어요. 이번에는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맵을 기준으로 골라볼게요. 강이 곧게 뻗어 있고 중앙에 초록색 없이 붉은색 사막이나 노란색 평야가 넓게 있으면 좋은 섬인데요. 강이 너무 구불구불하네요. 섬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ESC로 맵을 나가서 할머니 대화를 클릭클릭해서 스킵해주고 다시 ESC를 눌러서 Return to Main 메뉴를 누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귀찮으시면 그냥 리셋 없이 시작하셔도 돼요. 다시 캐릭터를 만들고 ESC 클릭클릭, M을 누르면 이번 맵은 나쁘지 않네요. 이걸로 갈게요. 할머니의 긴긴 대화를 스킵해주고 비행선에서 나와서 다시 할머니한테 말을 걸면 또 긴긴 대화가 시작되죠. 대충 환영하고 베이스 텐트를 지으라는 말이에요. 대화가 끝나면 베이스 텐트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마을을 지을 땅으로 출발해 볼까요? 텔레포트가 나오는 게 한참 후라서 마을은 지도 중앙에 위치하는 게 여러모로 편리해요. 섬 끝에 마을을 지어놨는데 반대편에서 퀘스트가 열리면 인생 살기가 싫겠죠. M을 눌러 지도를 열어서 마을을 지을 땅을 클릭 세번 해주시면 이렇게 별 마크가 생기고 추적을 할수 있어요. ESC나 M을 눌러서 지도를 나가면 우측 상단의 미니맵에서 우리가 표시한 장소를 추적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미니맵을 잘 보면서 중앙으로 가볼까요? 가다 보면 이렇게 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강을 건널 때는 상어나 악어가 있는지 반드시 좌우로 확인하고 건너야 돼요. 우리가 물속에서 상어나 악어보다 빠르게 헤엄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최대한 높은 언덕으로는 올라가지 않도록 해요. 언덕에는 무서운 남색 타조가 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새로운 섬에 도착하자마자 이승을 하직할 순 없잖아요. 조심하면서 목표 지점으로 향해 줍니다. 가는 길에 떨어진 통나무나 나무에 달린 과일 같은 걸 따면서 가지면 더 좋아요. 드디어 중앙에 도착했어요. 아래 퀵바에서 마우스 스크롤이나 숫자키로 베이스 텐트 디드를 선택하고 바닥을 클릭하면 위치를 잡을 수 있어요. 작은 돌이나 식물은 깔아뭉개고 집을 지을 수 있지만 큰 돌은 안 돼요.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경사가 있어도 안 돼요. 그리고 처음 설치하는 건내 집이 아니라 할머니 집이라는 거. 위치를 옮기려면 25,000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 유의하시면서 위치를 정했으면 클릭해서 지어줍니다.
저는 마을 정중앙에 할머니 집이 오도록 배치했어요. 베이스 텐트를 지으면 할머니가 이렇게 기쁘게 말을 걸어주는데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열심히 스킵을 해줍니다. 그러면 드디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소중한 내 집은 어디다 지어볼까요? 할머니 집을 마주보도록 지어볼게요. 작고 소중한 텐트가 완성됐어요. 내집 마련에 성공했으면 다시 할머니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그럼 할머니가 상점 주인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데요. 못 들어봤다고 하면 이렇게 또 말이 길어지니까 여러분은 꼭 안다고 대답해 주세요. 비지팅 사이트 얘기가 나왔네요. 비지팅 사이트는 우리 섬에 놀러 오는 방문객들이 하룻밤 머무르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상점 주인 아저씨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상점 건물을 따로 세워주면 그때부터 다른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게 돼요. 비지팅 사이트는 할머니 집 왼쪽에 지어볼까요? Z를 누르면 이렇게 시야가 바뀌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나 사냥할 때 등등 시야를 바꾸고 싶을 때 유용해요. 비지팅 사이트를 다 지었으면 할머니한테 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드벤처스 전화를 주는데 ESC를 누르면 열리고 여기에서 업적이나 일일 과제, 퀘스트, 사전 등을 보거나 설정창을 열고 게임을 끌 수도 있어요. 퍼미포인트 얘기가 나왔네요. 퍼미포인트는 퀘스트를 깨거나 박물관에 기부를 하거나 업적을 깨는 등의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은행이 생기면 100원에 1점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창렬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심히 모은 포미포인트로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나중에 등장하는 짐이라는 방랑상인한테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어요. 업적이 두 개나 깨졌네요. 포인트가 오르는 게 보이죠? 침낭을 하나 훔쳐가려고 했더니 먹을 것을 찾았냐는 딴소리를 하네요. 무슨 소린가 하고 ESC를 눌러보니 퀘스트가 있었어요. 먹을 것을 찾아서 보고하라고 하네요. 마침 마일스톤에 부시라임을 채집하라는 미션이 있으니까 겸사겸사 부시라임을 찾으러 가볼게요. 부시라임은 이나무에서 자라요. 옆에 악어가 있었네요. 어그로를 끌지 않도록 조심해서 부시라임을 채집해줍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나무에서 떨어뜨리고 다시 우클릭으로 집어줄게요. 과일이나 꽃은 한 나무에서 3개씩, 선인장 열매는 2개씩 열려요. 돌아다니는 김에 땅에 떨어져 있는 통나무도 주워줄게요. 이 게임의 장점이 도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같은 아이템이 몇천 개가 있어도 한 칸만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주울 수 있는 걸다 주워두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죠? 저기에 파란색 과일도 있네요. 이건 콴동이라고 하는 과일이고요. 사과와 바나나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근처에서 안 보이네요. 일단은 할머니한테 보고를 하러 돌아가 볼게요. 할머니가 캠프파이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돌과 캠프파이어 제작법을 받았어요. 할머니 뒤에 있는 제작대를 빌려서 캠프파이어를 만들어 볼게요. 아까 통나무를 주워들길 잘했죠? 캠프파이어를 설치해 볼까요? 아까와 같이 퀵탭에서 선택해서 바닥을 클릭하면 설치 완료. 할머니가 감명을 받았다고 하네요. 선물을 준대요. 잠자리채네요. 네, 벌레나 잡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침낭도 주네요. 침낭을 훔칠 필요가 없어졌어요. 한번 집에다가 침낭을 설치해 볼까요? 침낭도 설치했으면 오늘의 마지막 과제. 벌레를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잡으려는 줄 알고 벌레가 한 마리도 없네요.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열심히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벌레를 찾아 헤맵니다. 돌아다니는 김에 또 꽃이랑 과일, 선인장 열매, 통나무 등을 채집해 줄게요. 벌레를 쫓아가다가 악어의 어그로를 끌어버렸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줍니다. 우리는 아직 악어에 맞서 싸울 수 없어요. 승부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벌레를 찾았어요. 벌레를 바라보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잠자리채로 낚아챌 수 있어요. 한 마리 더 찾아볼게요. 저기 있네요. 이렇게 일일 과제를 완료하게 되면 왼쪽 아래에 퀘스트 완료 표시가 떠요. 이제 퀘스트도 완료했으니 저장을 해볼까요? 저장을 하지 않으면 오늘의 여정이 모두 날아가 버려요. 오늘 처음 플레이했으니 캐릭터가 통째로 사라지겠죠? 저장을 하려면 잠을 자야 돼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 침낭에 누워줍니다. 첫 번째 선택지인 Sleep Until Tomorrow를 눌러줘야 다음날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활동이 이렇게 정리돼서 나옵니다. 첫날은 이걸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게임을 종료하시려면 ESC를 눌러서 맨 끝에 옵션으로 가셔서 Quick to Desktop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둘째 날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모두 안녕!